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번 나오셨는데요.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학 박사신데 경제 중에서도 그 전공이 경제학도 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야시죠? 저는 뭐 계량 경제 쪽에도 하고 그다음에 계량. 이론 쪽에도 하고. 예. 계량 경제라는 건 이 통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계, 순수 통계학이 있고, 네, 경제학에서는 통계를 많이 씁니다. 이 수치로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학, 통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계량 경제라는 건 경제학 중에서 통계를 많이 쓰는 학문 아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이번에 그 사전선거에 통계학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거를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보시죠. 요게 뭡니까? 네, 요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사전 투표하고 네. 당일 투표하고 그 차이입니다. 차이. 네. 비율 차이인데 그 차이가 이제 쭉 보시면 일률적으로 고라요. 예, 예. 뭐 11, 12, 12 13. 13. 예. 13 이렇게 요, 쭉 예. 이렇게 야, 요기요, 예. 예. 분포가 아주 그냥 그 값에 어떤 예. 특정한 값에 뭐 예를 들면 10, 13에 네. 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 13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네. 분포되어 있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예. 이게? 뒤에 좀 설명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예. 그런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다는 걸 예, 보시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어떤 자료입니까? 네. 다음은 이제 뭐 또 가장 많이 지금 네. 이제 화제가 됐죠.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것에 관내 투표하고 관외 투표하고 그다음 비율이 네. 일정한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 네. 후보 모두 민주당 정일영 네. 0.39, 민경욱 0.39, 네. 이정미 0.39. 똑같으네요. 예. 0.3. 물론 뒤쪽으로는 좀 이제 틀려지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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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 이게 네.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서 예, 설명해 주세요. 예. 또 다른 자료는요. 예, 다음. 일단 요런 그런 현상을 우선 이해하시고요. 많이 나왔어요 이런 예, 자료가. 예, 예. 이게 뭡니까? 저게 이제 만약에 뭐 이걸 뭐 조작했다 안 했다 이걸 저기 단언할 수 없지만 네. 그냥 이제 결과 나온 결과만 보고 요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네. 최대 우도법이라는 방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쉽게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메서드입니다. 영어로는. 근데 요게 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게 이해가 정의가 되네. 영어로 하니까 예, 예, 이해가 예, 됩니다. 예, 예. 네. 정의를 하면 이제 원하는 값들이 나올 가능도를 최대로 만드는 모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한번 맞춰 거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13에 이렇게 값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하는 값을 13이라 치면 맞춰놓고 예, 예. 13이라 치면 네. 그 13에 나올 가능도를 예,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 아.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그러면 딱 13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13이 나오지 않고 12도 나오고 뭐 이제 가능도를 최대한 라이클리후드니까 예. 최대한 높이는 거니까 뭐 11도 낼 수 있고 12도 될 수 있고 하겠죠. 예. 대신에 이제 13의 근처에 이제 근처에서 예 있겠죠. 예, 예.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 민경욱 그 후보의 거기 네. 민경 세 후보 돌아가 주세요. 민경욱 후보. 예. 여기 민주당 정일영 정의당 이정미 이 세 후보의 이제 0.39라는 네.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0.39에 원하는 값에 맞춰놓고 비율에 맞춰놓고 최대한 이거를 나올 네. 수 있는. 근데 뒤에 끝번 보시면은 네. 뒤쪽에 보시면은 값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값은 딱 맞지 않지만 아. 최대한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도가 높은 파라미터를 딱 정해서 아. 딱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하나 여쭤보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작을 했으면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이제 프로그램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든지 이런 데서 잡아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밝힐 수 있나요? 뭐 해외 서버를 두고 하면은 상당히 뭐 어렵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확실한 방법은 현재로서 확실한 네. 방법은
투표함을 일단은 빨리 재검표. 재검표를 뭐 어디라도 예. 지금 어느 몇 군데라도 그냥 예, 예. 어느 후보는 지금 해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경호 후보는 하겠다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어디를 거기 해보면 이제 그래도 그런 어떤 조작 의혹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나 뭐 나머지 또 뭐 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여러 가지 부족 그거는 또 해결이 안 되죠 아직. 그것도 그걸 예. 동시에 예. 온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했다면 예. 치밀하게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대비해서 예. 자. 온라인에서만 프로그램으로 작업했는데 만약에 재검표까지 갈 걸 예상을 하고 표는 안 바꿔치기 했어. 네. 근데 프로그램만 바꿨어. 네. 그럼 재검표하면 금방 뽀록나잖아요. 네, 예. 이 표까지도 투표함 지금 봉인지구 뭐고 이상한 정황이 많이 나오니까 네. 투표함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재검표가 의미가 있는 건 정확히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예, 어떻게 예, 투표함 예. 바꿔치기를 프로그램하고 그렇죠.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지 그래서 예, 예. 재검표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예, 있죠. 예, 예, 상당히. 바꿔치기를 했어도 프로그램하고 딱 맞게는 안 했을 거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바꿔치기 하는 건 일단은 보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뭐 표를 세 갖고 이렇게 하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부정확할 거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빨리 그거를 재검표를 해보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아, 재검표가 답이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재검표가 답이라니까요. 재검표하고 이 미국에서 저 이봉기 TV에서 방송 나간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2004년에 프로그래머가 나사 출신입니다. 자백을 했어요. 말하면 양심 고백을 했어요. 국회,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양심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양심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든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했든지 이런 사람이 그러면 그분은 영웅 될 겁니다. 양심 고백자가 나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